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과 아이슬란드 국가대표팀 간에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상대한 아이슬란드 대표팀은 현재 FIFA 랭킹 62위에 위치한 팀으로서 이번 아이슬란드 대표팀 역시 우리나라 대표팀과 마찬가지로 추준제로 진행되는 리그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이 모조리 빠졌고 대부분 선수들이 아이슬란드 자국리그,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FIFA 랭킹 33위에 위치한 우리나라 대표팀보다는 훨씬 더 약한 수준의 팀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팀으로서는 손흥민, 김민재 등 유럽 무대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이 모조리 빠지고 국내파 위주로 제2의 플랜을 세우는 데 있어 충분한 의미를 가지는 경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파울로 벤투 감독은 조현우 골키퍼, 김진수, 박지수, 송민규, 백승호, 조규성, 이동경, 김진규, 김영권, 권창훈, 김태환까지 사실상 무슨 K리그 올스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엄청난 라인업을 가지고 아이슬란드를 상대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경기 초반부터 아이슬란드 대표팀을 완전히 압도하면서 원사이드하게 경기를 지배했고 전반전 21분 우리나라 대표팀의 엄청난 연계 플레이에 이어 김진규 선수의 패스를 이어받은 조규성 선수가 선제골을, 31분 이동경 선수의 킬패스를 이어받은 권창훈 선수가 순두부 트래핑에 이은 깔끔한 마무리로 추가골을, 36분에는 K리그 최고의 미드필더 백승호 선수가 정말 미친 중거리 슈팅으로 추가골을 만들어내면서 차이를 완전히 벌려놨고 결국 후반전에도 두 골을 더 추가하면서 5대1의 압도적인 대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경기는 사실 아이슬란드가 우리나라 대표팀의 후방 빌드업을 차단하고자 하는 압박이나 수비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굉장히 느슨한 환경에서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의도하는 플레이가 다 나오는, 물론 후반전에는 경기 양상이 어느 정도 달라지기는 했지만 우리 대표팀은 아이슬란드가 느슨한 상황에서 3골이나 만들어냈고 사실상 초기에 경기 결과를 결정지을 수 있었는데요. 또한 상대팀 아이슬란드가 굉장히 내려앉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좁은 지역에서 연계 플레이를 통해 득점들이 터져나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벤투 감독의 스타일이 잘 나왔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배하는 경기를 펼치고도 많은 득점을 뽑아내지 못하는 마무리 부분에 있어서도 선수들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솔직히 아이슬란드가 국내파 및 북유럽 리그의 선수들로만 구성이 된 팀이어서 객관적인 전력상 굉장히 약체 팀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이 오늘 보여준 경기력은 벤투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의 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이었습니다. 오늘 경기 내용에 대한 팬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이 정도면 역대급 전지훈련 경기력인 것 같다. 그동안 전지훈련 갔을 때 경기력 별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확실히 올스타가 아니라 감독 기준에 맞고 원하는 구성을 가져가니까 경기력도 좋은 것 같다.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 것이 대대적으로 1월에 펼쳐지는 국내파 위주의 전지훈련에서는 항상 큰 성과가 없었던 게 사실인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선수들이 프리시즌이다 보니 몸이 좀 무거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존의 주전 선수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표팀의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익숙지 않은 선수들인데다 어차피 유럽파가 없는 상황에서 펼쳐지는 경기였기 때문에 주전 선수는 따로 정해져 있는 듯한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도 떨어지는 여러모로 무의미한 경기가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그동안의 1월 전지훈련이었는데 이번 벤투 감독의 국내파 전지훈련은 분명 이때까지 경기와는 정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래서 벤투 감독이 아시안컵까지 가야 한다. 진짜 이 정도 조직력이면 우승을 넘볼 수 있을 것 같다. 확실히 팀의 조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팀 색깔을 내기 힘든 국내파 위주의 훈련과 경기였지만 짧은 시간 내에 이 정도 조직력을 만들어낸 것은 벤투 감독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황인범 자리 김진규, 올림픽 때도 눈여겨봤지만 확실히 시야가 넓고 잘한다. 그리고 김진규 선수가 이번 경기 최고의 발견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동안 황인범 선수가 김진규 선수의 포지션에서 마에스트로 같은 활약을 펼쳐줬지만 김진규라는 또 다른 옵션이 있다는 것을 각인시킨 이번 경기라고 할 수 있고 한 번의 패스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편측적인 카드가 있다는 것은 결국 후방에서의 빌드업으로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벤투 감독에게는 마지막 킬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김진규 선수가 충분히 좋은 카드라는 것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벤투 감독의 이번 국내파 전지훈련은 정말 시작부터 느낌이 좋은데요. 다음 경기 몰도바와의 경기에서는 또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